제가 아까 이거와 연관해서 기도 이야기를 할때 너무 오만방자하게 이야기, 기도는 세계관을 못 바꾼다. 이렇게 오만하게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강의하면서 내내, 아, 겁나 찝찝, 겁나 찝찝,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기도해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다?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 사람은 기계 쪼가리나, 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면 마음이 바뀌고, 그건 하나도 존엄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입니다.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걸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서를 작성해 지정하면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컴퓨터 보고 존엄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 세계관이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열리는 건 그렇게 생각을 바꿀 세미나를 누가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꿀 독서 모임을 누가 갑자기 초대한다든지 그럼 거기 가서 혹은 느헤미야 입문과정 광고가 갑자기 페북에 뜬다든지 그럼 거기 가서 그걸 들어야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 세계관을 바꿔주세요. 1000년을 기도해 봐라. 세계관이 바뀌나. 만일 바뀐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종으로, 나쁜 의미의 종으로,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채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가 생기죠. 사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의 짝이 되는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있지 않아요? 그 흑인 배우분 모건 프리먼 그분이 하는 말씀 이제 전무 타당한 이야기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로 돌아갔을 때 저는 뭐 전혀 반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잘 견디시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는 세계관의 변화가 기도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이제 그런 대화 끝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바꿀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고 사실 그 사람, 그 교회를, 기존 교회를 나와서 그래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되고. 너가 바꿔라. 너가 다시 옛날 생각으로 와라가 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거는 개인에게 달릴 것 같아요.